Yo, what's up? What's good?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24/7 자, 여러분들 리퀘스트 많이 주셨죠?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텐도입니다. 텐도의 그 스테일로 제가 오디오 리액션 비디오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고, 제가 리액션 비디오 올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스테일로 뮤직비디오가 떴다고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빨리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달라 라는 요청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스테일로우 리믹스더라고요. 예, 그래서 피처링 래퍼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라키,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라키란 래퍼가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눈여겨보던 래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텐도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아직 못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뮤직비디오는 또 어떻게 전개가 되고 이 래퍼의 퍼포먼스는 또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도의 스테일로 리믹스 피처링 라키 리액션 비디오 찍어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Cambodia의 어떤 후드 동네를 이렇게 보는 거는 저도 뮤직비디오로 처음인 것 같아요. 곡이 프레쉬한 것도 있는데 역시 이 텐도라는 래퍼는 목소리 톤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약간 분위기는 약간 스눕독이나 닙시어스 이런 래퍼들 생각나는 것 같아. 자, 캄보디아나라도 오토바이를 진짜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커피숍인가? 너 돈이 없는 건가? 밀크티 카페인가 봐요. 이 래퍼 라키도 목소리가 텐도랑 약간 톤이 비슷한 것 같아. 형제인 줄 알았어요. 아, 결국 밀크티 주문 못하고 나가는 거야? 텐도의 스테일로 리믹스 피처링 라키 리액션 비디오 찍어봤습니다. 음악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도프하고 좋다. 래퍼의 목소리 톤도 너무 멋있었고 정말 좋은 곡이었는데 뮤직비디오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신선했어요. 캄보디아의 어떤 동네의 느낌들을 저는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뮤직비디오로 통해서 접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 이런 동네이구나 라는 거를 느꼈고, 굉장히 그 텐도의 이미지가 약간 퍼포먼스나 이런 뭔가
외형적인 분위기나 이런 게막 닙스였을 약간 스눕독 약간 이런 느낌도 조금 생각이 났고, 다음 결과물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뮤직비디오는 딱히 막 특별하다고 막 생각된 건 없었는데, 텐도가 이런 래퍼였구나라는 정도로만 좀 인식을 할수 있는, 예, 그런 비디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다음 결과물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목소리 톤이 좋은 래퍼라서 정말 멋있는 비트가 그한테 주어진다면, 정말 끝내주는 곡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